오, 나이스. 뚜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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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나는 일 있으신가 보네. 저에게 신나는 일은 없습니다. 신나는 일이 있어요. 뭐 신나죠. 뭐 신나지 않네. 뭐 신나. 시청자를 만나는 게 신나지 않냐고요? 뭐가 일리가 없으니까. 개같네. 바로 때리고 튀는 거 보소. 저런 애만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네 얼굴이다 이 자식. 네 얼굴 저런 애다 이 자식. 신비한 장치. 오케이. P21로 찾고요. 아니, 60, 80%인데 왜 안 맞는 거야? 이해가 안 가요, 나는. 80%가 계속 안 맞아.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자, 86층 HP. 아, 두 마리네. 진짜. 아니, 두 마리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 나도 두 대, 나 쟤네 두 명 같이 때리던가 그러면. 아, 나는 왜 두 대 맞아야 되냐고. 이 개 억까잖아요, 이거. 80층. 아씨, 한 대 남았는데. 기어 블레이드. 아, 재료가 없네. 이거라도 써야 되겠는데. 칼제비 새끼들만 있네 그냥. 아주 칼제비 새끼들 그냥. 아, 치명타 씨.
와, 70%인데 안 맞아? 세지레가 더 세지 않나? 아, 그렇지. 신비한 장치 망했어. 좀 망했어요. 톡 걸렸어요. 아니, 85%인데? 78층 재료. 뚜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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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온 김에 만들어 볼까? 블레이드. 재료가 없네. 아, 선빵을 때려?
두 마리? 피해! 하지 못하고 택배 온 줄 알았네 씨. 문자 와가지고 아 씨, 치명탄. 아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안 맞아. 뭔가 무엇인가 많이 주는데? 겁나 이거. 근데 더 그렇지. 잡아야 돼. 반드시 그렇지. 택배가 안 왔어요. 택배가 안 와가지고 못 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장치스. 아, 독 걸렸네 이런. 그지 같은.
어? 스태프 나이스. 레벨 업. 뭐 바꿔줬거냐? 면도 칼을 갖다 주면 견과류 파일을 준다고? 에이 진짜 이 새끼 진짜 할아버지 새끼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그냥. 한 번도 제대로 된 거 준 적이 없어. 아무 쓸모없는 새끼 그냥. 나가서 뒤져야 그냥. 제발 나가서 뒤져줬으면 좋겠어요. 존중해 달라고요? 존중도 그 저 친구가 호의를 베풀어야 존중을 하죠. 내가 맨날 그 사기치는데 템 가지고 장난치는 놈한테 뭐예요? 호의를 베풀어요. 아 이거 잠깐 템 다른 데도 다 버리거나 보관 안 되냐?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발전기 쓰기. 버리면은 그게 그건데 사실상 그게 그건데 그냥 쓰는 게 낫죠. 피하지 못하고. 신비한 장치. 오케이 HP 올랐고요. 피해 공격. 버터바는 샌드위치 하나 섭취해주고요. 아, 구급 상자 날라갔어. 이런 씨. 방금 얻었는데. 아, 이렇게 개업까지 진짜. 80 채워주는 건데 저거. 네 대 때리는데 한 대밖에 안 맞냐. 와 진짜 이런 억가도 없을 수가 없어 진짜. 버터바는 샌드위치 하나 또 섭취해주고. 이게 52층? 피해! 하지 못하고. 그럼 때려! 한 번 더.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못 피할 수 있지. 피해! 그렇지. 죽여. 피해! 가지 못하고. 피해! 가지 못하고. 피해 가지 못하고 약을 최대한 아껴야 돼요. 음식으로 해결해야 돼요. 음식으로. 자는 거랑 음식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기어랑 철수. 지금 글레이브를 만들 수 있는데 아 어차피 스탯 딸려가지고 지금 만들어봐야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스탯 다 산 다음에 만듭시다. 어차피 또 걔 또 만들다 날라가거든. 날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 가지 못하고 택배 안 왔어. 아... 쉽지 않을 텐데 이거. 씨발 47층? 아이씨, 피 까였네.
아 진짜 진짜 돌아버리겠네요 진짜로. 안전하게 합시다. 어쩔 수 없어요. 한 대 맞아야 돼 무조건. 괜히 괜히 이거 더 하다가 죽어.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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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이 자식아. 분독 잠깐만. 스피드 9. 흔덕기 전기 테이프. 피가 없네요. 피 좀 채워야겠죠, 그럼? 신비한 짱! 됐어. 포만감 좀 올랐고. 꼭 손도끼 만들면 나오더라. 금지 같은 게임. 꼭 만들면 나와요. 피! 그렇지. 피!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이렇게 안 맞냐고. 54%인데. 아, 이제 치명타이 씨. 손톱게 날라갔네, 씨. 이러면 나중에 글레이브 날라가면 답 없는데. 미리 하나,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피해! 치명타! 피해! 아, 개 같네, 진짜. 철사 못 케이블? 이제 이것도 재료 얼마 없는데, 고출? 만들지 말자. 신비한 짱! 스탯 하나 올라갔고요. 20? 좀 더 좋은 거 좀 주지. 51%인데요? 아, 씨발 뒤집었네. 개새끼야, 진짜. 아, 죽겠다, 진짜. 뒤집어졌잖아, 아무튼. 집에 아빠 없어요.
걸어 그냥 여기서. 야, 여기서 살면 안 되냐고요? 지금 뭐라 그랬어? 힘차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희망을 버리게 하는. 아, 또 있어 이 새끼. 왜 이 새끼만 나오는 거야 도대체? 공격이라도 잘 맞던가. 이씨 졸라 맞지도 않아 공격. 걔 거지한테 51%인데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야 이씨. 이런 건 그냥 36%로 때리는 게 낫잖아요. 데미지 더 세. 너 아닌가? 봐봐 뽕맛이 있다니까 데미지. 이게 어차피 안 맞는 거 봐봐. 어차피 50% 해도 안 맞잖아. 똑같은데 그냥 30%로 하는 게 낫잖아. 그렇고 잘 안 맞네. 70%도 안 맞네. 아, 0.1은 뭐야, 씨. 아, 기분 나쁘네, 진짜. 기분이 매우 불쾌하다니요. 44%야, 이제. 야, 무조건 해. 적마다 약점이 어딨어요? 그런 게 있다고? 아, 저 여자 새끼 졸라 많이 더 나오네, 진짜. 안 잡고 가는 게 정답일까? 잡으니까 내가 점점 템 소비가 돼가지고 자꾸 이게 못 깨는 것 같은데. 피해 아직 못하고. 아니 64%잖아요. 아이 몰라 일단 이거 중요한 이게 더 중요해 지금.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지금 이거 깨냐 못 깨냐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 마계촌이면 송혜리 씹어먹었는데 송혜리 저격했다고요? 만약에 마계촌이었으면 제가 저 100% 나 안 뽑을 것 같은데? 7직에서? 이 새끼 고인물도 하고 바로 안 뽑을 듯. 나, 만약에 내가 담당자였으면 7직 안 뽑았을 때 100% 대회 딱 봐도 곱창 나는데 뽑겠냐고. 당연히 안 뽑죠.
어우 데미지가 센데? 아 또 소환했네 씨. 어이씨 치명타 터졌으면 죽었죠 방금. 야, 안 잡아. 빨리 도망가. 아씨 한 대 맞았네. 근데 뭐 이게 파트 이게 그니까 그 순위가 순위를 파트너랑 일반이랑 나 일반 프로랑 일반 나눠놔가지고 별로 이렇게 관심을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시스티버 때 뭐 시스티버라 그런 느낌보다는 시스티버 같은 경우 다 같이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뭔가 좀 그건데 파트너 또 파트너끼리 그거라 가지고 아 저는 저는 항상 말했지만 전 상금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상금보다 이제 방송이 이제 뭐 더 커지고 그런 걸 원해서 내가 나가는 거지. 상금이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말하죠. 장치 한번 쓰자. 아, 씨발 피 50 까였어. 아, 에바잖아요, 진짜로. 이건 아니잖아. 먹을만한 게 뭐 이거 술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이거는 HP 만들어야 돼 무조건. 제로템이라서. 아이씨, 애매하네. 양파. 오케이 양파 하나 먹고 올라가더니 치즈가 뭔가 하려는 스트리머 좋아한다고요? 저도 뭔가 하는 거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그래서 나도 개인 사비로 해가지고 요즘에 다른 분들 대회 열길래 나도 대회 열려고 그랬는데 제 방송 보는 분들 부정적인 입장이어가지고 안 연 것 같아. 열려고 했다고. 큰일 났네. 동전 몇 개 있지? 두 개? 86초. 아프지. 근데 나도 아프다. 아니, 79%인데요? 식량이 너무 없네.
피! 그렇지. 실학체 수련 안 하고 뭐 하냐고? 아니 뭐 그냥 하면 되죠 뭐. 아 글레이브 날라갔어 이래 씨. 아 좀 제발 지금 이거 있어도 못 깬다고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제발 날라가지 마, 제발. 옥수수. 차라리 야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이거 저 그래 옆방에만 나와라. 계단에만 안 나오면 되거든. 계단에만 안 나오면 깰 수 있어 이거. 신비한 장치. 오케이 피 찾고요. 아까 50 까였으니까 다시 채워줘야지. 원상 몽상 못 깨든. 아씨 채워줘 뭐 하냐? 씨 어차피 이거 또 피 다 나는데 여기서. 아 59%라고 이 새끼야. 59%인데 왜 안 맞냐고 이렇게. 나 적어놔. 23층 그 먹을 거 적어놓고. 아 여기서 뭐 여기서 물약 뭐 메디팩 하나 한 두 개만 주면 될 텐데. 아니 80짜리나 50짜리. 아 결국 나오네. 아 경험치 필요 없는데 이제 씨. 바나나스? 바나나스 하나 먹고. 철사 못 케이블?
굴루가 없네. 방생제는 냅둬야 되는데. 이거 진통제 만드는 데 필요하잖아요. 오케이, 포만감 늘어났다. 좋았어. 피했고. 넌 뒤졌어? 일로 와, 이 새끼야. 아, 뭐해, 아이씨. 이상하게도 클릭해 가지고. 이거 진짜. 아, 배고픔 어떻게 해결하냐고. 와, 나 미치겠네. 배고픔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음식이 없다고 아예. 유통기한 지난 거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택배가 안 왔어요. 택배 왔나 이제? 다운로드 받아야 되거든 어차피. 다운로드 받아야 돼가지고 미리 받아놓고 지금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좀 하다가 나머지 시간 뭐 던전 앤 드래곤을 하던가 해야겠다. 그럼 다운받을 동안 그럼 되겠네. 왜 DL로 사지 CD로 샀냐고? 돈이 많냐 이 자식아. 어? 이번 달에 돈 쓴 게 벌써 그거? 얼마를 썼는데 지금 돈 안 아껴? 저도 DL로 살 땐 DL로 사는데 이번 달 좀 소비가 좀 심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자였으면 다 DL로 샀지. 부자였으면. 부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부자가 아닌데 어떻게 DL로 삽니까? 또 이 여자 새끼 나오네. 아, 무슨 처음부터 두 대를 때려. 데미지 늘릴까? 명중률 올릴까요? 데미지 올릴까요? 혹시 명중률이 이제 된 거 같은데? 아닌가? 더 올릴까요? 명중률? 데미지 올려. 이거 올리면 데미지 늘어나거든? 명중률 올리면? 거기다가 피할 확률도 늘어나고? 추가로? 데미지 플러 데미지랑 피할 확률까지 증가합니다. 이거 명중률 올리면. 민첩, 야 민첩 찍어. 민첩 올리. 아이 거인 새끼 졸라 많네. 가는 곳마다 거인이요. 아, 나 줘. 가게 해달라고.
아씨. 술은 이제 하나밖에 없네. 큰일 났네. 여기서 내려갈까? 16층으로? 아, 아니 어차피 여기네. 어차피 여기였고요. 이렇게 치명타. 한번 뺄까? 근데 빼면 한 대 맞아야 돼. 아니면 여기서 그냥 두 대 때려서 끝내든지. 한번 뺄까 안전하게? 아, 안 맞았네. 다행이다. 신비한 장치 지금 쓰는 거 좀 아닌가? 이거 HP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쓰는 거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도박이야 그냥 사실상. 오바지? 아 이제 술 없잖아. 아씨, 이거 만들면은 못 만드니. 아니 차라리 이거 하나 만들죠. 아, 술 나왔네. 술만 계속 나오면 좋은데. 그럼 계속 물량 만들 수 있거든. 이거 보충, 다른 데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아! 물약 날라갔어! 아! 씨발! 아니 이 수많은 아이템 중에 물약이 왜 날라가? 걔 억까잖아 진짜. 싸게 먹혔다 그래도. 아, 나 이 무기 이제 필요 없는데. 이제 먹을 게 없어. 어, 오케이 오케이. 다행. 아씨. 아, 좀 나오지 마. 좀 옆 방에 가 있으라고, 이 자식아. 옆 방에 가시라고요, 좀. 뭐 없잖아 아무것도. 큰일났네 진짜. 86층에 HP 그 동전 두 개 있거든? HP를 할까 아니면은 먹을 거를 사러 갈까? 23층 가서 먹을 거를 살까 아니면 HP를 살까? 먹을 거 사가지고 이거 잠자서 피 채우던지 아니면은 먹을 거 산 게 나으려나? 23층? 23층이면은 주사위 돌리자고요? 이건 너무 도박이잖아. 죽을 수도 있는데요? 피 까여가지고. 아 왜, 아니 아니 왜 유통기한 지난 거를 줘? 아니 뭐야?
아니 뭐냐고. 유통기한 지난 걸 왜 주냐고. 아 개 싸매 봤네 진짜로. 그 채워졌어요. 네, 이러면 원상 복귀 됐고. 근데 이거 16 가지고 뭐 할 수 있냐? 한 번밖에 못 하잖아 이러면. 케이블? 설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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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피 80까지 채웠어. 자 12층 12층 갈까? 12층에서 아까 잡았던 거 아니면 아까 잡았던 거 잡아야 되려나? 왜냐면 옆방 파밍해야 되잖아 잡고. 아니면 스킵하고 그냥 내려갈 수 있거든? 근데 이거 만약에 여기도 12층에도 그 새끼 있으면 그냥 끝난 거지 사실상 못 게임. 도망 못 가가지고 잡아봐. 파밍 해야 돼. 파밍 안 하고 올게. 오, 다행. 아, 존나 유통기한 지난 거 봐. 졸라게 주네. 개 같은 놈들 진짜. 아, 근데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 안 먹으면 포만감 그것 때문에 망한단 말이야. 아니 진짜 아 유통기한 지난 거만 줘요. 아니 먹가라니까 이거. 다행히 여기는 없네. 제발 물약 하나만 제발. 아 물약 하나만 달라고 진짜로. 메디팩 하나만. 아까 전에 끓인 건데? 나 먹었는데? 먹어 그냥 우유 이거. 아, 나 피 까였네 이거 씨. 어, 버터. 버터 많이 채워주거든 배고픔. 제발 제발 아이템 많이 주세요. 아 동전 씨. 여기가 10층이죠 10층이니까 나 동전 몇 개 있지? 동전 두 개? 먹을 거 다 먹을 거 23층 먹을 거 사가지고. 또 유통기한 지난 거 주네 씨. 응 피 채울 거야. 다 먹어 그냥.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맞아 나도 상관없어. 어차피 나 자고 오면 돼. 응, 자면 그만이야. 아 일단 내려가지 마. 7층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 내려가지 말고 그 10층에서 천천히 내려가. 한 번에 내려가다 욕심보다 망하거든. 인생 망할 수 있어. 이거 도망을 못 가요. 아래층을 한 번에 가면 도망 못 가기 때문에. 이렇게 치명타. 아 나도 치명타. 안 잡을 거야 너는. 빨리. 아이씨. 어, 술 나왔다. 얘까진 잡을만 하지 않나? 아니면 얘 그냥 킵하고 갈까? 아니면 잡을까? 잡을까? 아니면 킵할까?
템 한 개 각이야? 근데 템 한 개 나올 수도 있어요. 얘 시체에서 하나랑 여기 상자 여기 상자 까는 거 하나. 아 잡지 마 일단 내려가 봐. 상황을 보고 아래 상황을 보고 생각하고 좀 7층. 얘는 절대 잡으면 안 되고. 오케이 됐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그러면 양파 하나 먹고. 안전하게 56%. 아이씨 두 대 때리네 그지같. 아 뭐야 왜 안 맞아. 아 열쇠로 열었는데 왜 제가 있어? 아이 진짜. 아 생선 먹을 걸. 아 날라갔어 생선. 이씨 가재현 생선. 무기 말고 좀 씨 재료 좀 달라고. 이거는 23층 가가지고 또 먹을 거 살까? 여기 몇 층이야? 5층? 5층? 만들 만한 거 없나? 오케이 피 찼죠? 70까지 자는 게 사기라니까 이게. 이거만 업그레이드만 해놓으면은 자는 게 사기야. 가 2층까지 갈까 그냥? 한 2층까지 가면 여기 2층만 깨면 끝인데? 어 2층 가자 그냥. 2층 가고 가면 돼. 그럼 끝나. 이거 그냥 다 써. 어차피 마지막이야. 다 올인해. 다행이다 없네. 어 깼다 이거. 깼어. 깼습니다. 1층엔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하로 안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입력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입력하라는데? 엔터 패스? 뭐야 왜 안 돼? 아 내가 직접 이 수동으로 입력해야 되는 거야? 아 참 씨. 이거 아니라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건가? 왜 안 되지? 뭐야 왜 안 돼? 근데 뭐 안 했나? 뭐 안 해가지고 안 되는 건가?
있는데. 아, 그냥 내려가면 되는 거 같은데? 아, 그렇네. 내려가면 되네, 그냥. 아이씨, 뭐야. 입력할 필요가 없었네. 여기서 어떻게. 우측.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잠깐만. 여기서 뭐 어떻게. 찍 가버려. 뭐야 이거는? 수술복이야? 뭐야 저거 할아버지 저 사기꾼 저거 씨 어? 사기꾼 자식이다 사기꾼 자식 어? 맨날 템이 그지같이 바꾸잖아. 아마 이건 꿈일지도 몰라. 그냥 나쁜 꿈. 꿈이었던 거야? 저거 이거 나 아니야? 나? 나 같은데? 어? 펀치! 군바 펀치! 도망갔어. 펀치! 탈출했어. 끝났다. 비밀 엔딩 봤습니다. 예, 비밀 엔딩 두 번째 거거든요, 이게. 비밀 엔딩. 이 게임의 진상이네요, 진상. 그니까 뭐냐면은, 주인공이, 그니까 원래는, 몸만 실험실에 놔둔 거고, 의식은 호텔에서 붙잡혀가지고, 괴물을 상대하고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탈출하고 이제 나간 세상을 이제 보여주는데, 괴물은 어디에도 살펴볼 수 없고 평화로운 상태. 다 허상이죠. 바이러스랑 뭐 3차 대전 뭐 이런 돌연변이 같은 게 다 허상.